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경찰 2차 한국사, 자, 해설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출제 기관과 수험생들, 이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 뭐 일정한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짧게는 뭐 1년, 뭐 길게는 뭐 2년, 3년 동안 경찰 제복 입겠다고 정말 이렇게 그 독서실에서 그다음 도서관에서 정말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이건 청원을 하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랄 맞게 문제를 내면 수험생들이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 시험이,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제자가 거의 1년 단위로 이렇게 좀 바뀌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차 낸 사람하고 지금 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사라진 지가 지금 3년 넘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그런 문제가 2016년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2017년 이후에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제 계속 오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아주 이제 올드한 스타일이죠. 근데 계속 오는 문제가 이번에 또 나왔어요. 몇년 만에 나왔죠. 경찰이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경찰의 한국사 시험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만으로 이제 9년을 쳤단 말이에요. 만으로 9년을 치는데 경찰 시험은 나름 또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약간 좀 지저분한 부분은 있지만, 자, 나름 좀 깔끔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 시험에서 이제 한국사를 18번인가 19번을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서, 거의 20번 넘겠구나. 거의 이제 20번, 21번, 그 정도 될 거예요. 1년에 이제 두번친 해도 있고, 세번친 해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2016년 2차거든요. 2016년 2차는 이제 그때 이제 강수 세외교 나올 때,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조선후기 그림 문제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거든요. 그 역대급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뭐 한국사 70점, 75점 맞고 다 붙었거든요. 남경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때랑 비교해도 한 10점 정도 더 어려워요. 10점 정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 제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안전빵 좋아합니다. 경찰 준비생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못한다고 저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점수를 벌어야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컷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경찰 1차 같은 경우에도 80점 맞고도 다 붙었지만, 80점, 85점 맞고도 다 붙었지만, 저는 컷을 왜 90점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경찰 준비생들이, 자, 영어가 상당히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감안해서, 실제로 이제, 한 5점 정도는 제가 더 높게 보통 컷을 잡거든요. 그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전빵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70점 맞고는 다 붙습니다. 뭐 여경이고 남경이고 간에 뭐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면 남경은 70점, 여경은 75점 정도면 충분히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국사 60점 맞고 붙는 애들 수두룩백백 할 거예요. 나중에 합격자 발표나 일주일 뒤에 필합 발표나면 한국사 60점 맞고 붙었다는 애들 수두룩백백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이제 난이도 조절, 그러니까 이뭐 시험의 경향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청춘을 바쳐서 준비하는 수험생들하고 출제 기관인 경찰청하고 뭔가 좀 이건 서로 이제 약속된 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면 과연 뭐 제가 이제 제일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5조 정적평이에요. 이 5조 정적평을 이제 공시에서 13년 동안 한 번도 기출 안 했냐? 한번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 7급인가 경간인가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이 아니라 사부를 높였지만, 아니, 세상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친놈들이죠, 이거는. 동그라미 2번이 틀렸는데, 동그라미 2번이, 나는 진짜 아무리, 나도 이제 5조 정적평에 대해서 내가 웬만한 전문은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씨, 뭐지, 이거? 근데 우리 실장이 한참 보더니,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 사부를 높였지만, 이거 가지고 장난친 게 어딨냐고, 이게. 이게 미친놈들이지,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출제 기관이 지금까지 출제했던 그 기출 문제의 기준을 갖고, 뭐, 짧게는 뭐, 7, 8개월, 길게는 뭐, 2년, 3년씩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거 완전 허망하게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제가 괜히 수험생들 뭐, 편들고자, 이런 멘트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이거, 이런 문제 내면 진짜 대략 어이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8번에 최충원 집권기에 있었던 뭐, 농민 반란. 뭐, 원래 이제 경찰청에서 뭐, 이런 문제 몇 문제 냈죠. 저도 우리 기본서에 이 지도가 있지만,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지도죠. 그렇지만, 광명 개발의 난 가지고 문제를 낸다? 입이 폐자의 난까지는 이해를 해요. 최강수의 난 이해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연연 형제의 난? 뭐 이런 것도 사실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광명 개발의 난? 특히 이걸 가지고 또 개수 문제를 냈다? 이거 좀,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덕을 때리는 거 보여드릴까요? 14번. 나 이거 문제 잘못 낸 줄 알았어요. 문제 잘못 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찾아보니까 기억에 당백전과 청전을 발행했고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야. 당백전은 대원군 때 우리가 발행한 거고 청전을 들여와서 이제 유통을 시킨 거죠. 야, 이게 문제 참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그 사람의 어떤 한국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뭐 능력이나 공부한 정도, 뭐 경찰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마 이 그 해설 강의 듣는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이 선생 저 선생 모의고사 최소한 한국사에 관해서 거의 한 30회 40회 정도 풀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준비를 했는데 이런 말장난 서술어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다음에 더 골때는 게 20번이에요. 20번의 동그라미 1번이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물론 이제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쪽이니까, 그러니까 반대, 뭐 요거 가지고 장난친 거야. 더 골 때리는 거 보여드릴까요? 18번의 동그라미 3번 왜 틀렸을 것 같아요? 5월 1일이야. 요건 이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스토리 많이 말씀드리죠. 원래 5월 1일이었는데, 방정환이 원래 어린 날을 만들 때는 5월 1일이었는데 메이데이하고 겹치니까 이제 지금의 5월 5일로 옮겨졌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설마 이렇게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한 건 아니거든. 그치? 나도 인간적으로 왜 지금의 그때는 5월 1일이었는데 지금은 5월 5일 날이 어린 날이냐. 나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야. 근데 나도 내가 뭐 이걸 설마 누가 출제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난 그런 얘기 수업시간에 한 거 아니거든. 그냥 이제 뭐 왜 지금 5월 5일로 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 거냐 그 얘기 하다가 이제 한 건데 수업시간에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난 이렇게 출제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17번에 조선의용군하고 조선의용대 장난친 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야. 뭐 이거 우리 공시체계에서 낼 수 있어. 낼 수 있어. 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좀 뭐랄까 좀 요즘에 이제 국가고시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정말 수능보다 요즘에 더 잘 냅니다. 진짜 국가직 지방직 그 9급 7급 문제를 보면 한국사 문제가 정말 깔끔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최근에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 참 좋았거든요.
올해 1차도 사실 출제 오류가 한 문제 있어서 그렇지 문제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2차는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건 너무 좀 쓰레기 문제다, 이거는. 작년 거의 어떤 급이냐면 작년 계리직 제가 문제 절대 풀지 말라고 하거든요. 작년 계리직이 완전 개쓰레기 문제거든. 거의 그 작년 계리직 문제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야 된다, 이거. 이건 과연 경찰청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이따구로 내는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서 이게 뭐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제가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1번 문제는 신석기 시대를 물었는데 뭐 요건 뭐 쉽게 좀 지나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지나가시자고요. 그다음 이제 2번 문제는 뭐 8조법이니까 고주수 묻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기역과 디귿과 미음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2번 문제만 해도 문제 잘 냈죠. 저 여기까지는 보면서 이제 뭐 이번에도 문제 잘 냈네 싶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는 순간 이 3번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초점이 좀 불분명합니다. 자,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사택 지역비고 두 번째는 게 이제 그 금동대학로고 세 번째가 무슨 주간 같아요. 뭐 저도 뭐 워낙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쇄 상태가 아주 아주 흐릿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게 이제 그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그 사리봉황기 그 사리호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네 번째 거는 이제 무왕 때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능산이 절터에서만 이제 발견된 거니까 결국 지금 이제 묻고 싶은 게그 백제 후기, 그 사비도읍 시기에 그러니까 부여에 도읍하고 있던 시기에 백제의 모습을 고르라는 것 같아요. 결국 알겠죠? 근데 3번도 약간 좀 완성도로 따진다면 이 문제 약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비도성 시대의 백제를 묻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좀 3번은 뭐 그나마 이제 어거지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겠죠. 이 문제 상황 속에서는. 하지만 3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 문제를 좀 만들다 말은 거 아닌가? 조금 더 다듬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노량진에 흔히 돌아다니는 그 개쓰레기 학원 모의고사 보담도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명색이 나라 예산으로 출제를 하는데 이 문제를 만들다 만 것은 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순서나 이런 우리 공시생들이 특히 경찰 준비생들이 졸라 강하죠. 아, 이거는 사실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번이 큰 문제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 공부가 뭐한 3개월, 4개월 안된 사람들은 요 4번 같은 문제 보면 막 뒤집어지죠. 근데 이제, 뭐 공부를 한 7, 8개월 정도 해서 정말 이제 합격권 내공을 기른 사람들이 봤을 때 4번 문제는 솔직히 껌이에요. 뭐 이런 문제는 막 그냥 거저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주로 경찰이 냈어요. 지난 8년, 9년 동안 경찰이 주로 이런 문제 냈다고. 이런 말장난. 자, 이런 말장난은 이해한다 이거야. 뭐 건흥, 대흥 이거 가지고 장난쳤습니까? 뭐이 정도는 우리가 공시 세계에서 이 정도는 이해하죠.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3번이 틀린, 왜 틀린 거냐면 바로 그게 틀린 거죠. 알겠죠? 그다음 이제 뭐 6번은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설명할 값어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나는 이거 좀 너무 어이없다 이거지.
나도 뭐, 최승로의 5주 정적평에 대해서 뭐 출제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뭐 핵심은 태조왕건을 높이 평가하고 4대강종의 전제정치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뭐이 정도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해종을 가지고 답을 냈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거기다가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게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이 아니라 사부를 높였지만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자, 좋다 이거야. 100번 양보해도 8번 같은 문제 한 문제 정도 낼수 있다 치자 말이야. 변별력 차원에서. 물론 8번 문제 좀 과하지. 다른 건다낼수 있어도 광명 개발에 난 이거 낸건좀 그렇지. 자, 근데 100번 양보해서 8번 같은 문제 한 문제 정도 낼수 있다 치자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이번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아마 수험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뽀록하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뽀록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지. 뽀록으로 70점 맞은 사람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70점 맞은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지.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9번 문제는 요건 좀 쉽잖아. 요 사료가 되게 유명한 사료잖아. 공민왕의 그 호복, 호복과 변발 폐지, 몽골풍 폐지와 관련된 사료잖아. 그러니까 공민왕 고로라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에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한 것은 이제 우왕 마지막 해니까, 1388년. 그래서 뭐, 9번 문제, 뭐늘 내던 문제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이건 진짜 공부 안한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10번 문제는 약간 문제 푸는 센스가 있어야 돼. 자, 기역이 태종의 그러니까 육조 직계제지. 그러니까 기역 가지고 푸는 거야. 니은이 이게 세종 때 사료인지 누가 알아, 이거. 이거 우리 기본서에 찾아보면 있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는 사료야, 이게. 조선시대 상업 발달에 관한 사료야. 근데 그 사료가, 이 사료가 세종 때 사료라고 하는 걸 누가 알겠니? 그치? 근데 문제는 기역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야. 기역이 육조 직계제고. 그렇지? 근데 가만히 읽어봤더니까 이 육조 직계제 중에서도, 뭐라고? 의정부 권한의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팔 생각이 있었지만, 아마 요건 이제 태종의 육조 직계제 할 때나, 나오는 그 사료지. 그러면 태종의 육조 직계제면, 이 1번, 2번, 3번은 답이 될수 있지. 왜? 이거 다 태종, 세종 때 이야기니까. 근데 동그라미 4번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거 태조 이성계 때니까 절대 동그라미 4번 답이 될수 없거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뭐 11번도 그래요. 11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의 우리 공시생들이면 뭐이 정도는 맞지 않을까? 뭐 기역이 자, 정조. 니은은 사도세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영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정조가 사도세자 아들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임오하변으로 죽고 그냥 놔두면 세손이 다음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요즘 말로 이제 연자 일종의 연자제지. 그러니까 이제 영조께서 자, 이 세손이었던 이그 훗날이 정조가 되는 이 사람을 효장세자의 아들로 호적 입, 요즘 말로 이제 호적을 바꾼 거죠. 이거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뽑아주면 이제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내가 그 수험생들 반응이 궁금해가지고 가져왔더니까 지금 뭐 계속 지금 그 제가 총평에다가 계속 영상을 올려주셨네요. 뭐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다. 뭐 울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 12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중상실학자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관용소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사료를 가지고 관용소추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홍대용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아마 이제 홍대용이라고 생각해서 동그라미 1번 답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았을까? 알겠죠? 아마 2번이나 3번 답친 사람들보다는 이걸 홍대용이라고 봐서 1번 답친 사람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사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박지원의 관홍소초에 대한 그러니까 관홍소초가 이게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공시생들이 그 평소에 사료 문제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뭐이 사료가 이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이 사료가 이게 관홍소초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이제 12번도 사실은 좀 과한 출제다. 만약에 12번 같은 문제를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낸다 그러면 변별력 차원에서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낸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좀 과하다, 이거. 알겠죠? 뭐, 아니면 다른 힌트를 좀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많이 풀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부상이 아니라 이제 객주와 여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린 사람들은 실수를 했겠죠. 문제를 잘못 읽었겠죠. 자, 그다음 이제 14번입니다. 자, 14번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니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기억이 왜 틀렸냐? 기억이 왜 틀렸냐 하면 이게 청전을 발행한 게 아니라 청전은 청나라 동전을 우리가 들여와서 유통시켰으니까 알겠죠? 그걸 틀렸다고 한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디귿은 이건 이제 원래 틀린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는 이 문제를 니은과 리을과 미음이 맞다고 이제 아마 출제를 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번 문제도 좀 너무 과한 출제죠. 좀 과합니다, 문제가. 알겠죠? 제가 봤을 때는 7번하고 8번하고 14번 문제, 이세 문제는 사실은 이건 만점방정 문제에 가깝다. 좀 너무 과한 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맞아도 이거, 이세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충 감으로 찍었는데 운 좋게 맞았다. 그럼 이제 5점 벌고 남들보다 10점 앞서가는 거죠. 대부분 틀렸거든. 자, 그다음에 갑니다. 15번. 15번 이런 말장난은 우리 공시에서 특히 경찰에서 많이 나와요. 남적과 북적 바뀐 거 아닙니까? 당시 이제 남적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전봉준, 북적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뭐 손병희, 최시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남적 북적을 서로 바꿔준 거죠. 그거 가지고 장난쳤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죠? 그다음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뭐 이거 뭐 김구 선생이죠? 그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했다. 다른 시험엔 절대 이거 안 냅니다. 경찰에서만 냅니다. 경찰하고 경관에서만 이거 냅니다. 자, 근데 이제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주도한 인물인데 50 총선거에 참여를 했으면 이건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협상에 가담했 참여했던 인사들 김구, 김규식, 조소왕 등은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리지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뭐 내기도 했고 다른 직렬에서도 이렇게 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지저분하게 문제를 냈지만 있을 수 있는 출제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3번은 조선의용 군이 아니라 조선의용 대죠. 조선의용 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조선의용 군하고 조선의용대는 명백히 다르니까 뭐 이런 출제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고 전 봐요. 자, 그다음에 자, 18번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18번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이제 그나마 풀만한 문제라고 봤는데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그 스토리를 평상시에 이게 기억 못 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9번 문제는 자, 뭐 솔직히 이런 순서 나열은 초시생들은 엄청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시생들이나 한 1년 이상 우리 공시 공부한 사람들은 솔직히 19번 문제 막 술술술 풉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틀리시면요, 맞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70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19번은 뭐 여러분들이 틀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디귿리얼이 워낙 맞는 거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정답을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20번 문제를 조금 어렵다고 봤지만 만점방용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그 진보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개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걸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데 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도한 게 자유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뭡니까? 개악하기 위해서 자유당이 반공투쟁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문맥상 맞겠죠. 그래서 어차피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그런데 1번을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까 이게 국가보안법 개정을 당시 주도한 건 자유당인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틀린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 숨제를 이렇게 보면 숨제 중에서 뭐한 열한 네다섯 문제 정도는 뭐 사실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출제라고 봐요. 근데 한 네다섯 문제 한 다섯 여섯 문제 정도는 너무 과하다 이 출제가.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도 100번 양보해도 뭐 이렇게 이제 이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넣는 거야. 한 문제 정도 넣는 거야.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세 문제를 넣었다.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좀 출제 의도가 조금 불분명, 약간 좀 문제를 좀 만들다 받는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사료 문제 좋은데 너무 과하다. 좀 너무 과하다. 그다음 이제 이거 말고도 너무 좀 이게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가 그러니까 조금 깔끔하게 좀 이게 어차피 짧게는 7, 8개월, 진짜 길게는 몇 년씩 경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진짜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런 출제는 너무 좀, 좀 너무 좀 이게 좀 본류에서 좀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걸로, 저는 해설 강의 물러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